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누에가 탄생을 했는데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뽕잎을 먹고 똥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뽕잎을 보니까 아주 작은 구멍을 뽕뽕뽕뽕뽕 하고 누에 새끼가 구멍을 뚫고 놓았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 그 지저분한 것 같아서 오늘 누에를 다른 사육통으로 옮겨 주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작업을 시작하고 맛있는 뽕잎을 줄 겁니다. 자, 1일차에 깨어난 그 누에를 보통 개미 누에라고 하거든요. 정말 아주 작은 개미처럼 작아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만배라 되는 몸의 크기로 이렇게 자란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은요, 이 개미 누에를 옮기는 이동 작업을 할 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죠? 저 붓입니다. 그래서 이런 붓을 하나 준비를 해서 뽕잎에 붙어있는 개미 누에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사육통으로 옮기는 거예요. 틀어낸다고 할까요? 쓸어내듯이 아주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다루듯이 다른 잎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구멍난 것하고 새까맣게 개미 누이가 붙어있는 것하고 조금씩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렇게 틀어내듯이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겁니다. 붓으로. 그런데 이 개미 누에도 입에서 실을 토해내요. 그래서 달랑달랑 여기 하나 붙어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래 붙어있는 갉아먹었던 뽕잎을 다른 사육통에 미리 뽕잎을 새 뽕잎을 깔아놓고 그 새 뽕잎 위에 살짝 대면서 붓으로 개미 누에를 쓸어내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 100마리 이상 되거든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일단은 뽕잎 하나에 있는 누에를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일단 나중에 촬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그 새 뽕잎 위에 몇 마리가 지금 이렇게 붓으로 쓸어내렸거든요. 또 새로운 어떤 뽕잎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핸드폰 8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치킨 타올 위에 하루 동안 개미 누에가 똥을 산 거예요. 보이시나요? 8배 확대이기 때문에 실제는 진짜 작은 거죠. 눈에 먼지같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개미누이입니다. 많이 컸죠? 얼굴을 핸드폰 8배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거의 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잠사 크기도 약간 커진 것 같고요. 4월 27일 날 태어났으니까 오늘 29일이잖아요. 예쁘죠? 이틀에 한 번씩 가능하면 관찰 일기를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